여러분들 포하 오늘은 뚱비 스킬 중에 용암 방패를 이용해서 죽지 않는 시온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킬은 시온이 좀 더 살 수 있게 응원비석 넣어주고 응급치료는 당연히 그리고 수호장성도 시온이 덜 맞게끔 넣어볼게요. 덱은 합기 부활한 시온 넣어주고 시온이 조금이나마 피가 차게끔 배기제부 공격력하고 방어 높여주는 가루이안 헌마기는 아시죠? 이 덱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게임 시작! 아 일단 시온은 잡혔고 추파카브라는 없네. 바알제부 먼저 낼게요. 이쪽이다. 오케이 요아임 잡기 딱 좋죠? 얼른 잡자. 그리고 이 게임의 제일 중요한 건 시온이에요. 그 다음 응급치료하고 용암방패 이것만 잘 쓰면 시온이 죽지 않거든요. 일단 낼 수 있는 건 내주고 빨리 빨리 얼렁 얼렁 얼렁. 오케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온을 잠깐만 오케이 그래 시온을 이쪽에다가 소환해주고 응원비서 그 다음 응급치료를 지금 해주고 자 용암방패 지금이다. 그럼 피가 안 달죠? 오케이 이때 타워를 조금 더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고스트가 있으면은 더 오래 살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하구 대적을 한번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9초, 8초, 7초 자 시온을 한 대 더 맞고 지금 소환하고 자 무적 써주면 야 일단 안 죽죠. 어우 안 죽어. 자 지하구 대적 잡는 시온 잠깐만 자 시온 출동 용암방패 써주고 그 다음 응원 갑시다. 그 다음에 응급치료 지금 안돼. 근데 아 시온이 안 죽은 거 보여주다가 제가 막지를 못했네요. 이런 두 번째 게임 시작. 일단 첫 번째 판에 시온이 어떻게 하면 안 죽는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기는 쪽도 하면서 시온도 같이 오래 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루이안 소환해주고 자, 시온은 응급치료하고 용암 방패 이 두 개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아 근데 부엌신이한테 죽을 것 같은데. 그래 20초만 버텨줘. 20초만 아 못 버티나. 10초 뒤에 두 개 다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세 마리 다 잡아보죠. 아, 타워 터지긴 해. 지금, 뭐야. 아, 이런. 아, 타워가 그냥 터져버리네. 아, 괜찮아요. 일단, 수호장승. 빨리 가자! 웬디카브라. 응급치료 일단 하고, 이기긴 해야 되니까, 자, 수호장승. 지금, 아니다. 시온 내주고, 오케이. 오케이. 피차고, 좋아, 좋아. 아주 좋고, 오, 잘 버티고 있어요, 시온. 소타도 지금 피가 차고 있거든요. 오케이 타워 하나 터지나요? 일단 살려야 돼. 용암방패 이렇게 써주면 피가 안 달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응급치료 써가지고 아 이거 못 살리네. 아깝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될 것 같은데 잘 해보죠. 다시 일단 타워 하나 뿌셨고 웬디카브라 소환해야지. 아니다 수호장승은 여기다가 소환. 다음 웬디카브라로 도안 잡을게요. 빨리 시온 나와라. 아 오케이 아 이거 시온한테 써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요. 아 아니다 시온한테 쓰자.
배기기 내주고. 오케이. 자, 또 시온으로 두억신이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자. 웅한 방패. 나는 피가 안, 어? 왜 달지? 썼잖아요, 그쵸? 아, 이거 아직 렉이 있나봐요, 좀. 자, 힐. 죽어, 두억신이만 죽어라. 잡았고, 다행이다. 나인, 에잇, 세븐. 가을대부. 아, 죽었어, 안 돼. 어, 잠깐만. 바로이 한 내주고. 오케이. 랜디카브라, 뽑아내야겠다. 와, 안 돼. 자, 웬디카브라. 빨리. 빨리. 자, 용암 방패가 얼마나 좋은지 또 보여드릴게요. 용암 방패를 지금 써서. 자, 보안, 일단. 좋아. 피가 안 달고. 오케이. 오케이. 잘 막았고. 자, 지금. 받아라. 자, 응원비서 이렇게 쓰면. 빨리 가죠. 빨리 가면 지금이야. 뻑뻑 이렇게. 와, 응원비석이 이렇게 또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겼네요. 막게임 시작. 일단 가루이안 합체하고 요번엔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시온을 살려갖고 타워까지 부시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루이안 소환. 오케이. 피가 많아서 일단 죽진 않고. 이때 시온 내줘야겠다. 아, 아니다. 여기 위에. 좋아. 완전 좋고. 야저기까지 잡아주고. 이번 시온은 그냥 보내줘야겠네. 안 되겠다. 못 살리겠다, 이거. 자, 응원비서 소환하면 가루이안이 또 빨리 가죠. 좋아. 아, 일단, 아이고. 어, 가루이한테 피 올려주고. 용왕반패 지금 그냥 쓸게요. 어차피 시험 없으니까. 그 다음, 자, 발대부. 그 다음, 수호장승을 이쪽에다 소환. 웬디카브라. 오케이. 그 다음, 가루이안까지. 이야, 상당히 가루이안이 화났어요. 자, 빨리 가자, 우리 친구들. 그 다음, 또, 웬디카브라를 조금 기다렸다가. 오케이. 가루이안. 아니, 왜 시온이 안 나와? 제일 중요한 시온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 다음에 나오구나. 안 돼, 가루이안 죽지 마. 그 다음. 오, 아직까지 좋아요. 일단 방어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 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차! 차! 오우, 얼렸고, 차! 그 다음에 이거 수호장승을 타워에다가 배치할게요. 그러면 피가 차죠. 가만히 냅둬도. 그 다음 시온을 이쪽에다 소환하고. 자, 이쪽에 응원비서. 그럼 죽으면 바로 달려가겠죠. 좋아. 아, 터트렸네. 아쉽다. 대기제부터 같이 소환. 오케이. 이러면 시온이 일단 죽지 않을 텐데. 자, 여기서 응급치료 한번 해주고 시온한테. 자, 지금 여기 걸렸죠. 그럼 피가 안 달아요. 최대한 이 상태로 가루이안 또 위에 소환해주고. 자, 때리면 대기제부와 같이 때릴 동시에 피가 조금씩 차죠. 자, 아직 한 대라도 더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때리는 거예요, 시온. 오케이, 좋고. 자, 가루이안 달려. 와우. 좋아. 또 시온 또 달려라. 달려. 자, 이렇게 해서 이겼네요. 오늘 뚬비 스킬, 응원비서, 응급치료, 용암방패, 소운 장승을 이용해서 시온을 최대한 살려봤는데 생각외로 잘 먹히고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예능 덱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